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얼마쯤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인생은 쓸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에서 제가 발견했던 챕터 제목인데요. 한때는 인생을 술고래로 살았다가 지금은 술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술은 잘못이 없다. 술은 잘못이 없다. 지금 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책입니다. 작가 이름은 올해 59살 마치고 고라는 사람입니다. 마친 다음에 고! 이 작가는 아쿠다가와상, 다니자키 준이치로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상, 노마 문예상 이런 여러 상들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문학상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셈이지요. 그 원천이 술이었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는 일본 최고의 애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술을 마시기 위해서 되도록 모든 일을 오전 중에 끝낼 만큼 이제 술 중심으로, 음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가 어느 날 불현듯 금주를 결심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는 금주로 또는 단주, 끊을 단자, 단주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쓰는 것 같습니다. 단주로 이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득을 얻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을 얻었다고 그게 곧 행복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만, 누가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들 행복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이게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도 그게 삶의 목표이신지요. 그러나 행복은 잠깐 느끼는 것으로 절대적인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치고 고 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곳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민은 모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에도 반드시 그 국토 어딘가에는 지옥과 같은 곳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작가는 뭐 롤렉스, 지샥, 프랭크 뮬러 같은 유명 시계 브랜드를 들먹이면서 그 시계를 믿는다면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봅니다. 농담처럼 꺼내는 얘기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배도 또 고파집니다. 그 책 275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도, 불행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고 불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국제부장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 그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한국갤럽 그리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이런 곳이 함께 신년특집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뭐 이런 기획을 하고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10개 나라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한국, 호주 그 나라의 5,190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기획의 초점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한국은 행복 선진국들보다 앞선 조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적인 사회망이 탄탄했지요. 한국인들은 다른 9개의 나라 평균보다 높은 60.3%가 외부적인 원인 탓에 가족과 떨어져 산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67.6%로 가장 높았습니다. 누군가 사생활을 침해할까봐 걱정한다는 답 56.5%는 행복 우등생으로 꼽히는 핀란드 75.2%와 덴마크 79.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매우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은 7.1%로 가장 적었습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요.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답한 비율도 7.2%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은 압도적인 1위 69.6%였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래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코스타리카 이제 그쪽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쪽의 관광부 국가 관청입니다. 그쪽 관광부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상상하지 않고 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이 따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분석을 내놓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저희가 예로 들었던 마치다 고 그 책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작가는 대부분 사람이 행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있다는 말도 된다. 뭐 이런 상당히 독특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를 만족시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큰 것들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경쟁적으로 구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돈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을 직접 돈 주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집, 멋진 자동차, 충분한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노년의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자신이 이상형으로 그리던 배우자까지도 충분한 돈이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다 고 작가는 행복이란 순간적으로 맛본 후 금방 사라지고 그 앞에는 황량하고 삭막한 일상만이 펼쳐지므로 갈망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이 마른 자에게 갈증을 느끼지 말라고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여유라고나 할까요? 여백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병원비를 걱정하고 아이들 등록금이 없고 겨울 난방비에 쪼들리고 뭐 사글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이른바 임박한 궁핍, 그것이 아니라면 여유를 찾는 일과 돈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극을 뒤쫓게 만들고 돈이란 그 강한 자극을 빠른 속도로 충족하게 만들어주고 욕망과 자극에서 출발해서 충족에 이르기까지 가장 최단 거리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는 오히려 여유와 여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가끔 멈추기도 하면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을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책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백을 갖게 되면, 여유를 찾게 되면 그곳에 의외로 기쁨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꽃과 풀이 있고 비가 오면 비냄새가 나고 눈이 내릴 무렵이면 눈냄새가 코끝에 와 닿기도 합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표정에서 사소한 변화를 읽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가다 보면 놓칠 뻔했던 사랑과 기쁨과 슬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 아는 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칫 목적지를 행복으로 여기는 수가 있는데요. 목적지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구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하고 보통인 것 같은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의 간절한 내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다 고 작가가 말했던 대목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술을 끊었다고 하면 술꾼들로부터 종종 그러면 인생이 쓸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원래 쓸쓸한 것이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 인생이란 원래 쓸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 삶의 여백이 보이겠구나. 강한 자극을 쫓아서 직선으로 달려가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고요? 삶이란 원래 쓸쓸한 것이니까 조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이웃사람의 얼굴에 나타났다 쓰러지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들,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비로소 작은 행복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